subscriber equal 100%. Connected to 2. Battery 100%.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인스타 아이디를 만들고 처음으로 얼굴을 보여드리는 라이브 방송을 끼게 됐습니다. 오늘은 한국 기준으로 7월 31일 일요일입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잘 쉬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잘 쉬고 있습니다. 드림쇼를 못하게 되고 나서 거의 지금 4일 정도를 이제 쉬게 됐는데, 뭐 가족끼리 밥 먹고 놀고 멤버들이랑 게임하면서 시간을 보내니까 시간이 금방 갔어요. 우리 런쥔이랑 마크 형은 굉장히 몸이 잘 회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비가 오더라고요. 근처에 맛있는 김치찌개 집이 있어서 비도 오고 그래서 혼자 밥 먹으러 갈라 그랬는데 일요일인 걸 까먹었어요. 그래서 가게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 갔어요. 많은 분들께서 되게 괜찮냐고 물어봐 주시네요. 아무래도 드림쇼 때문이겠죠? 드림쇼. 진짜 모든 멤버가 한 마음으로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요. 약 한 달 정도?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됐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슬퍼하고 아쉬워하는 것도 그런 감정도 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얼른 회복, 뭐 아픈 멤버들은 회복을 하고 저희는 지금 준비했던 것보다 더 좋은 퀄리티의 공연으로
약속을 하고 보러 와주신 시즈니 분들께 더 좋은 무대를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었어가지고, 정말 얼마나 아쉬운 일인지, 모든 분들께서 또 알아주시고, 저희의 이런 마음을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냥 얼른 여러분들께 더 좋은 무대 보여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거죠. 저는,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고, 또 앞으로, 또 시즈니 분들과 해야 할 일이 또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얼른, 괜찮으실 겁니다. 여러분도 밥 많이 먹고요. 비 오니까 진짜 비 맞으면 안 돼요. 제가 비 맞는 거를 되게 좋아하지만 감기 걸릴까 봐 맞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일을 시작하면서 좋아하던 거를 안 하게 된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다칠까 봐, 아플까 봐. 하지만 그럴 만한 진짜 되게 그 정도로 소중한 직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수염이 조금 있는 상태예요. 어떤 분께서 마크형 아이언맨 수염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감히 네, 보여드릴게요 하고 보여드릴 건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지금 조금, 왜냐면 어젯밤에 면도해가지고. 원래 쓰던 면도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세 개로 돼 있는 면도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쓰는데 예쁘긴 예쁜데 이게 기능적인 부분에서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이제 딱 지금 NCT에서 딱 잔이 형, 마크 형, 저 이렇게 세 명이 수염이 제일 많이 나는데. 이제 저 빼고 다그 마크 형이랑 잔이 형은 똑같은 브랜드의 그 면도기를 쓰는데 너무 잘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로 바꿨는데 진짜 짱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 어떤 건지 궁금하시다면 얘기해 주세요.
저 방금 일어났냐고요? 아니요, 방금 일어난 건 아니고, 방금 일어난 건 아니고, 아까 한 시, 반쯤? 그래서, 지금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밥을 시켜야 되는데, 무엇을 먹어야 이게 잘 먹었다고 시진이한테 자랑할 수 있을까요? 비 오는데 파전 먹을까? 한국은 이제 또 외국 시니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한국에 이제 그비 오는 날에는 그 파전을 먹어야 돼요. 파전을 영어로 파전, 런전, 맞습니다. 파전을 먹어야 되는 그 문화가 있는데 with 막걸리. Yes. 뭐 먹지, 진짜? 파전? 이, 먹고 싶은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오늘 같은 날에 오히려 그 김치찌개 비조리로 시켜서 라면사리 넣어가지고 이렇게 끓이면서 먹으면 더 맛있거든요. 저는 쿠팡이츠라는 어플에서 밥을 시켜 먹는데, 근데 지금 비가 와서 배달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뭐, 올 때까지 하면 되죠. 오, 부대찌개 나쁘지 않아요. 오. 아, 폰 안경으로 비친다고요? 근데 이 부분은 비춰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쿠팡이츠라. 뭐 먹지? 진짜? 여러분은 뭐 먹었어요? 아니면 메가박스에서 팝콘이랑 즉석구이 시켜가지고 영화 보면서 먹을까? 아, 이건 밥이 아니야. 그것은 밥이 아닙니다. 간식, 스낵. 뭐 먹지? 와. 매일 이 고민을 하면서 사니까 가끔은 이제 본가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면 본가에서는 엄마가 그냥 해주는 거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프지 않을 때죽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은 몸이 되게 가벼워요. 죽을 먹고 배가 이죽한 그릇이 굉장히 진짜 양이 많은 거거든요. 밥몇 그릇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래도 먹어도 되게 그 몸이 진짜 가벼워서 부담되지 않아서랄까? 되게 많아 좋습니다. 여러분도 속 편한 하루를 보내시고 싶다면 죽 한번 드셔보세요. 요즘 또 죽이 되게 맛있어. 옛날에 막 흰죽 이런 게 있었지만 이제는 뭐 짬뽕죽이며 뭐 김치죽이며 맛있는 게 많아서. 여러분은 엽떡 잘 먹어요? 저는 엽떡을 좋아하는데 엄청 막잘 먹는 건 아닌 것 같아. 진짜 뭐 먹지? 어렵다.
결국은 김치찌개인가? 뚜뚜뚜뚜뚜 뚜루루루뚜뚜뚜뚜 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 진짜 뭐 먹지? 오케이 김치찌개. 왜냐면 사실 이게 여기 내리다가 제가 말한 그 비조리 김치찌개가 보여가지고 살짝 흔들렸어요. 아 반조리도 있구나. 아니야 난 비조리를 원해. 내 취향대로 먹을 거야. 김치찌개 주문 많은 순. 내가 원한 아니다 그냥 조리된 거 먹을까? 너가 그 부지런함을 감당할 수 있다고? 했잖아? 거짓말하지 마. 아직도 너를 몰라? 공깃밥이 두 개가 온다고? 왜? 아 1인도 있다. 1인 김치찌개. 아, 비엔나 소세지 사리가 있는 건가? 아, 그거는 괜찮은데. 공깃밥 오고. 오케이. 우선 이것부터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저 포크는 받지 않고. 오케이. 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덕분에 저는 김치찌개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또 저는 이제 내일이면 일본에 가게 되는데 가서 또 일본 지인분들이랑 굉장히 재밌게 놀고 그리고 또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또 해외에 굉장히 많이 가게 될것 같은데요. 정말 그런 데를 가려면 아 내가 몸이 정말 건강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건강할 거예요. 아프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사실 진짜 7명이서 콘서트 드림을 거를 준비를 하다가 마크 형이 그 확진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멤버가 굉장히 멘붕이 왔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게 저희가 7명이서 하는 첫 콘서트였는데, 옛날에 127 때처럼 무대에 올라오는 것만이라도 된다면 괜찮을 텐데, 아예, 이게 제가 127때 다리 다쳤잖아요. 그때도 사실, 형들한테 진짜 너무너무, 미안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제가, 노래하는 무대만이라도 올라갈 수 있었어가지고 괜찮았거든요. 그래도. 근데 이번에 아예 마크 형이 정말 그냥 올라올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사실 진짜 멤버들끼리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어요. 진짜 그 이게 누구의 잘못인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누구의 잘못인 건 진짜 절대 아닌데 어쨌든 7명으로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은 아픈 멤버가 미안하지 않게라도 우리 다른 남은 멤버가 하는 게 맞을까
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멤버들이 그래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줘서, 여섯 명이서 새벽까지 연습하고 막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원래 진짜 그렇게 저희가 연습을 못해요. 막 오후 2시에 나와서도 막 와가지고 밥 먹고 놀다가 막 3시 반 이쯤에 연습 들어가서, 우리 안무새한테 형 힘들어요 집에 갑시다 막 이렇게 조르다가 10시 9시 9시 10시 사이쯤에 이제 퇴근하는데, 그때 진짜 모든 멤버가 우리 할거 제대로 그래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아침 9시에 나와서 11시까지 연습하고 어떻게든 여섯 명의 모습으로라도 좋은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런쥔이가 아프니까 저희가 사실 그거를 도저히 무서웠었어요. 그냥 그 다섯 명으로 그큰 무대에 올라가는 게 정말 많은 얘기 했었어요. 그때도 했는데, 마크 형이랑 런쥔이한테는 제가 얘기했었어. 제발 미안해 하지 말아달라고. 누구의 잘못도 아닌 거고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냥 우리는 같은 멤버로서, 이 팀의 같은 멤버로서 팀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더 고민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그큰 무대, 고척돔이라는 무대에 맞는 퀄리티의 공연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물론 어떤 무대는 대충하고 그러면 되는 건 절대 아니지만, 너무나도 의미가 큰 공연이고 거의 한 달을 저희가 올인해서 만든 공연을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불안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자신 없는 공연을 계속 이어나가는 게 맞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사실 너무너무 진짜 너무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지만, 또 어쩔 수 없이 다음에 하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됐어요. 사실 그게 언제지? 수요일 밤에 그렇게 됐잖아요. 진짜 금요일 아침 돼서야 약간 실감이 나더라고요. 와, 진짜 공연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여러분들께서도 아쉬워하는 마음 너무너무 있을 수 있지만, 가능하시다면 아쉬운 마음보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아, 이번에 못했으니까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더 많아졌구나라는 생각으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땠어요, 오늘 여러분? 저의 첫 번째, 얼굴 보인
라이브 방송. 라디오가 아닌 TV 방송 어땠어요? 굉장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속도 되게 뭐라 속 시원한 느낌도 있고 행복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식사 꼭 챙겨 드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일본 갔을 때도 형들이 저 안 놀아주면 라이브 방송으로 올게요. 여러분 아프지 말고요. 다음에 또 만납시다. 바이바이.